자, 피부결과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고 미백 효과도 있다는 골드 PTT. 처음에 소개를 드렸을 때는 너무 초창기라 저희가 조금 더 경과를 본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경과 오늘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게요. 기대해도 되나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골드 PTT는 왜 하게 되나요? 에토존 골드 PTT에는 세 종류 앰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결 잔주름을 좋아지게 만드는 링크,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 전체적으로 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화이트닝 앰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 아크네 앰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피부결과 잔주름을 좋아지는 그 링클 앰플, 그거를 위주로 지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피부결이나 잔주름, 과연 어떤 부위의 잔주름이나 피부결에 도움이 될까요? 주로 이제 콧등의 가로주름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효과를 좀 많이 봤죠.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분들은 웃을 때 입가의 옆에 주름이 뺨의 주름이 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요. 네. 사실 기존의 시술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효과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저희가 리주라는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잔주름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하긴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에토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리주라보다는 조금 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뺨의 잔주름을 타겟으로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참 여쭤보니까 눈가주름도 좋아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가주름에도 효과가 꽤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혹시 눈밑주름도 네. 효과가 괜찮을까요? 눈밑주름은 사실 진짜 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타겟으로 한 거는 입 옆주름, 뺨주름이었는데 네. 이것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많겠지만 개인차는 물론 있죠. 네. 예. 어차피 피부결 좋아지게 하고 네. 노화 방지하는 김에 네. 열심히 할 정도는 된다. 그렇죠. 자, 이마 잔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이마 잔주름의 원인은 애초에 눈 처짐에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눈이 처져서 네. 이마로 눈을 뜨기 때문에 그쵸.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 눈 처짐에 대한 수술을 먼저 해가지고 상안검 수술이나 이마 고상 등을 해가지고 그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에토존을 하면 에토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마를 계속 움직여서 여기 주름이 계속 가는데 그걸 에토존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눈 처짐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이마를 많이 쓰는 분도 있잖아요. 구슬쌤도 자꾸 이렇게 이마를 번쩍번쩍 이렇게 드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톡스를 하면서 에토존 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팔자주름 얘기도 하실 텐데, 팔자주름은 아무래도 맨날 웃으니까 맨날 쓰니까 실주름이 에토존 같은 걸 해서 많이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동안을 위해서 네. 시술을 해야 되니까 하는 길에 열심히 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팔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는 김에 이제 여기도 조금 좋아지게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제가 네. 팔자주름이 이제 실주름이 생기면 네. 필러를 왕창 넣어서 예. 강제로 막 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름한테는 좋은데 예. 얼굴이 좀 이상해지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네. 예. 이제는 대중들의 니즈가 완전히 네. 바뀌고 시선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필러를 적당히 넣고 이런 네. 리주란이나 에토존 등으로 실주름을 좀 제거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주름에는 또 보톡스잖아요. 그렇죠. 병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오히려 꼭 병합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눈가도 계속 움직여서 주름이 지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에토존이 어떻게 막겠어요. 움직여서 패이는 거를 일단 보톡스로 펴놓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있는 실주름, 이미 가 있는 주름, 골짜기를 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보톡스는 네. 필수다. 그렇죠. 보톡스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부위와 네. 맞을 수 없는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로 이제 미간이랑 눈가는 흔히 많이 맞는 부위고요. 심화주름은 이제 약간 좀 표정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입 움직일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발음이 좀 불편하거나 네. 물 마시는데 물이 흐르거나 이빨 닦고 있는데 치약이 이렇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불편함이 다른 부위보다는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신중하게 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마 보톡스는 또 눈이 처진 사람도 많고 표정 변화가 많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마 보톡스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한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웃을 때 입 옆 볼주름, 이거는 여기는 보톡스를 맞을 수 없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여기 많이 좋아져요. 자,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미백 효과도 있다는데요. 네. 물론 화이트닝 앰플을 쓰면 더 좋겠지만 그 링클 앰플도 기본적으로 착색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아크네 앰플도 착색을 좋아지게 만드는 에토존 PTT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공통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앰플을 쓰든 일단 화이트닝 그리고 착색 좋아지는 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드름 착색이 좋아지거나 기미도 좋아지고 이제 전체적인 피부톤을 좋아지게 만드는 걸 타겟으로 하려면 화이트닝 앰플을 쓰면 됩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효과는 보통 토닝 했을 때보다 훨씬 빨라요. 아, 예, 네. 일반적인 토닝만 했을 때보다 훨씬 개선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지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졌다? 결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혹시 이것이 잡티 치료를 대체할 수도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색소 치료를 할 만큼 그렇게 타깃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색소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색소에는 효과가 예. 크게 없을 수 있는데 그쵸.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네. 기본 바닥 색깔이 좀 좋아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온 상처 후 착색, 여드름 착색 이런 거는 좀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말하는 네. 진짜 기미. 네, 진짜 기미는 어두운 안개같이 네. 쫙 이렇게 깔려있는, 넓게 깔려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기미가 이렇게 똥똥똥똥 있는 이런 잡티들도 기미라고 표현하시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미. 진짜 기미만. 예, 그런 네. 것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술 간격은요? 보통은 한 1-2주 정도 간격으로 하게 되고요. 회차는 5에서 10회 정도 권해드립니다. 혹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을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붉어지거나 뭐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예. 사실 안에 예. 좁쌀 여드름이 잠복해 있는 분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확 네.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모든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좁쌀 여드름 뒤집어질 네.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트러블 예. 확 올라올 수 있다. 요거는 깔고 있죠. 가는 거죠. 뭐든지. 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레이저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니까 에토존 PTT에 특정된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다운타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효과가 좀 적은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효과가 좀 많은 것들은 다운타임 일상생활 지장이 꽤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토좀은 지장이 없는 것치고는 효과가 꽤 괜찮은. 꽤 괜찮죠. 효과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한 3회차나 4회차 정도 지나면서부터 좋아졌다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잔주름도 좀 개선됐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톤도 많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피부결이 되게 좋거나 원래 피부가 환한 사람들 네. 좋아질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피부가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 아. 피부가 좀 힘들어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좋아질 게 많잖아요. 좋아지게 만든다기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질 게 이만큼 많으면 쭉 올라가는데 계속 관리를 많이 하셔서 피부가 이미 좋으셨던 분들은 좋아질 부분이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유지 목적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몇 주 간격으로 네. 하시면 좋을까요? 유지 목적으로는 보통 한 3-4주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고요. 이게 또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피부가 광이 나요. 내 피부가 아니랬는데 광이 나네? 이렇게 느껴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론 이것도 개인 차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중요한 일 있거나 그럴 때 한 1-2주 정도 전에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시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트러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감수. 감안을 해야죠. 네네. 예. 결과에 개인차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개인차가 좀 적은 시술들은 쌍꺼풀, 수술, 필러. 필러는 넣으면 올라오니까 거의 개인차가 적은 편이고 이제 미백이라든가 피부결, 탄력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차가 좀 있는데 이것도 개인차가 좀 있어요. 피부가 안 좋으셨던 분들일수록 좀 많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링크램플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 잔주름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적으로 잔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만 조금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으면 좀 더 얻어갈 게 많겠죠. 한 번은 했는데 마치 색소 치료처럼 그렇죠. 네. 그 피부가 건조하고 얇은 피부들이 잔주름이 또 잘 생겨요. 예, 그런 분들이 잔주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조하고 피부 얇은 분들은 네. 예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방 목적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백 앰플 같은 경우에는 잡티 위주가 아니고 전체적인 톤 개선이라든가 진짜 기미, 구름처럼 안개처럼 껴있는 기미 여드름 지나간 다음에 이제 거뭇거뭇하게 자국들 있잖아요. 그런 색소 침착에 이제 효과가 좀 좋고요. 여드름 앰플도 이미 뭐 PTT 많이 하시죠? 예, 여드름 앰플은 더 먼저 사용했어요. 여드름에. 그래서 PTT는 이미 검증된 치료고요. 주의사항 없습니까?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는데 뭐 트러블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외에 요즘에 좀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시술하고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당길 수 있거든요. 이제 상처 회복을 해야 되니까 피부가 막 수분을 끌어들여요. 막 그래서 그때 수분크림 많이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팩도 자주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줘서 회복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네. 주의사항이 또 있겠죠? 음주, 흡연, 과로, 스트레스 피해주세요. 다이어트, 얼굴 문지르기,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마사지 피해주세요. 좋은 것은 보습, 수면, 비타민C 맞나요? 네, 맞습니다. 100점! 우! 자, 오늘 정리 한번 해주세요. 에토존 골드 PTT. 이제 피부결 잔주름을 좋게 하는 치료, 그리고 화이트닝, 그리고 여드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받으면 좋죠? 피부결이 좋아지고 싶고 잔주름이 있는 사람, 미백하고 싶은 사람, 얼굴 바탕색이 밝아졌으면 좋겠는 사람이죠. 여드름 있는 사람. 자, 간격은요? 1-2주 간격으로 5에서 10회 정도 진행합니다. 일상생활 지장은요? 거의 없습니다. 효과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보통 한 3-4회차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개인차는 없나요? 피부 시술이 보통 있듯이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곤 해요. 이렇게 막 필러를 하거나 보톡스를 네. 하거나 또는 네. 뭐 성형 수술하면은 예. 백화점에서 백 사는 것과 같다. 아~ 이거는 반드시 예. 효과가 있고 네. 또 우리가 뭐 필러 넣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 사는 것과 같은데 네. 이런 피부 시술, 탄력이라든지 피부결이라든지 색소 치료 이런 것들 약간 네. 학원 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영어 학원 다닌다고 바로 오늘부터 영어 실력이 막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고 좋아질 수는 없고 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 찰떡 같은 비유인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